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탱키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꼭 필요한 숫자 패드입니다. 모델명은 크로이드 K10 키패드이고 오테뮤 기계식 스위치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청축이고요. 외형을 살펴볼 텐데 보시면 현재 21개의 키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상단에 ESC, 탭, 백스페이스, 다음에 펑션키가 보입니다. 하얀색 로고는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계산기 모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계산기가 바로 실행되게 되고 다른 계산기의 특수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LED가 보이실 텐데 바닥면에 LED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해서 LED는 끌 수 있습니다. 꺼진 상태고요. 넘나키는 특수키이기 때문에 LED가 들어오고 나머지 키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하단면에 LED를 킬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스텔스트 컬처 2가 적용돼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에 케이블이 지금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빼시면 포트는 최신 Type-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높낮이 조절은 따로 불가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고무 패드는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타이핑을 해볼 텐데 내부를 열어봤을 때 스테빌 쪽에는 따로 윤활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건 오테뮤 청축이기 때문에 경쾌한 소음이 납니다. 탱키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가끔 꼭 필요한 숫자 키패드를 사용할 일이 있는데 지금처럼 계산기 기능과 ESC, 탭키, 백스페이스 같은 특수키까지 포함된 제품인데 가격이 1만원 초반대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실제 사용하면 뭐 원하는 청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적축이라든가 다른 축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본인 키보드와 맞는 축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